안녕하세요. 32번을 갑니다. 32번을 가는데 내신 부교재를 모집을 한다 하는 거. 32번 자체는 그다지 그 변형 가치가 그다지 뭐 높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리고 문장이 좀 이제 단순하기는 하고요. About 4 billion years ago, 한 10억 년 전쯤, 40억 년 전쯤에는 molecules, 분자죠. 분자가 합해졌습니다 하는 거죠. 합해져서 형성을 했다. 세포를 이뤘습니다. About 2 billion years later,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20억 년 그 지난 후에는, 그러니까 시간이 바르면서, 그러니까 진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포들이 함께 뭉쳐서 뭐가 되냐면 복잡한 세포가 됐다. 여기는 그냥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더 복잡한 세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순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한 10억 년 뒤쯤에는 This more complex에서 그럼 이놈들이 되는 거죠. 이놈들이 또 합해져가지고 뭐가 되냐면 former multicellular, 그러니까 다세포적인 이제 유기체, 생명체가 됐다 하는 거예요. All of this evolved. 이 모든 것들은 진화를 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은 the participating individual could. 여기에 각각 참여했던 이 각각의 이러한 이 개체들입니다. 개체들이 could by working together 함께 함으로써.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이 본다 치면은 이 정도죠. 여기 조인이 있었고, 그죠? 또 여기서도 조인이 나오고, 여기서 조인이 나오고, 이 부분 자체가 뭐로 이어지냐면은 by working together, working together. 함께 함으로써 이 각각의 것들이 뭐 할 수 있었으니까 spread your genetic material in new and more effective ways.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죠.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 효율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의 유전적인 물질을 확산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같으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시너지 효과라는 게 그냥 나아지죠. 뒤로 갑니다. Pass forward another billion years to our world. 빨리 이제 전진시켜본다 하는 거예요. 또한 10억 년 정도를, 그죠? 10억 년 정도를 이제 진화시켜서 우리의 시대로 와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부터 또 10억 년이 흘러서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의 시대에 와보면은.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는 옳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where가 적절한 게 아니라 the world 정도가 적절해요. The world, WRLD, the world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서 위치로 받아버리면은 한 10억 년 정도 오늘날까지, 오늘날의 이 세계까지 돌려보면 그 세계는 무엇으로 꽉 차있는데, 사회적 동물들로 꽉 차있는데, 개미에서 이제 늑대나 인간에게까지. 그런 데면 주어 동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구조입니다. 문법적으로는 하자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부분 전체에서는 문법 문제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동물, 이제 집단을 이룬 거니까 뭐 이 정도 어휘라면은. 근데 어휘 가치가 없어요. 뒤로 가봅니다. The same principle applies. The same principle applies.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진다 하는 거죠. 인간이나 이쪽에까지 이제 다 모든 세상이 적용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Ant and wolves in group. 그룹 속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군집을 이루는, 여기서 이제 social animal이라는 개념이 집합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꼭 사회적인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집합이라는 표현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 개미건 이 개미나 이 늑대들이나 하는 것, 때를 짓는 늑대들이 can do things. 대대화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대대화 같은 것은 뭘까요? 협력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no single ant or wolf can do. 이 부분이 빈칸이 가능해집니다. 이것도 빈칸이 가능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빈칸이 이 부분이 빈칸이 가능하고 이 부분도 빈칸이 가능하다. 근데 어느 게 더 좋냐 그러면 이게 좀 더 낫겠죠. 그죠? 그리고 any human, 우리 인간은 뭐 함으로써? 그럼 여기도 지금 뭐가 들어가야 돼? 협력함으로써, 이게 들어가야 돼. 협력함으로써 have become the earth's dominant species. 지구의 지배적인 종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cooperating with one another. 그럼 여기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여기서 cooperating이 돼야 되죠. cooperating 자체가 여기서 working together, working together. 그리고 cooperating 자체가 뭐다? 조인이다 하는 거죠. 여기에 계속 있는 조인. 근데 이게 가치가 있어지느냐? 없어진다 하는 겁니다. 서로서로 협력함으로써 그럴 수 있었다. 적과 싸움으로써, 그죠? 다른 종을 연구함으로써, 여러 기계들을 발명함으로써, 차이점들의 다른 점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이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 부분이 이제 빈칸이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 변화를 주자니, 그,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목 정도나 가능하겠죠. 제목. 그러니까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라든가, 코퍼레이션이 들어가든, 여기는 코퍼레이팅이 있는데,
시너지 이펙트 정도로 보면 돼요. 시너지 이펙트. 시너지 이펙트를 통한 발전, 진보, 진화 이렇게 써도 되죠. 그죠? 에볼루션이 되든가 하니까는 The evolution through 이 정도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에볼루션이 되건 아니면 발전이 되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는. 그래서 제목으로 간다 치면 이 정도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갑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없습니다. 뭐 문사부로 간다 해도 너무 쉬운 형태가 되는 거고. 네.